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지금 주차장이나 차도를 보면 차색 대부분이 흰색이나 검은색이고 중간중간 회색 차들도 껴있을 거야. 우리나라 대부분의 차색은 이 세 가지에 국한되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 우리나라 차색이 이렇게 무채색인 것도 다 심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에 관한 연구 결과나 칼럼에서도 언급될 만큼 남시선을 많이 의식하잖아. 당연히 이런 심리는 차를 고를 때도 자연스럽게 내포되지. 그래서 보통 색이 특이한 것보단 무채색을 선호하면서 흔히 평범하다고 불릴 수 있는 색을 고르는 거야. 또 무채색 같은 경우는 오래 써도 질리지 않고 어딜 가나 적당히 잘 어우러지는데 좀 눈에 띄고 튀는 색을 잡아? 그럼 질리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니 오래 타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한 번 살 때 무난하게 무채색을 고르는 경향도 있어. 아무튼 무채색의 차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 무채색 차량을 많이 뽑아내서 차를 사도 금방 받을 수는 있지만 색이 좀 특이한 차의 경우는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출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편함도 있거든. 마지막으로 차를 한 번 사면 차가 부서질 때까지 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차를 바꿀 땐 보통 타던 차를 파는데 좀 특이한 색의 차는 아무리 같은 차라고 해도 무채색에 비해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씩 더 싸게 팔리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 때 손해를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 근데 무채색은 싫고 그렇다고 너무 튀는 색도 싫으면 이런 투명한